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용감한 토크쇼 즉설 김종일입니다. 지난 24일에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에 이어서 어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담화를 내놨습니다. 두 사람의 담화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북미 두 정상 간의 관계는 참 좋다. 연말까지 뭔가 미국 측에서 내놔야 된다. 뭐 이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에서 금강산을 거쳐서 양덕군 온천지구 또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 등까지 뭐랄까요? 내정을 두루 살피는 모습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올드보이들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고 안으로는 인민들의 생활을 살갑게 살피는 이런 모습을 김정은 위원장이 연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근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일련의 상반된 모습들의 이면을 좀 살펴보고요. 향후 북미 협상 그리고 사실상 지금 거의 뭐 조짐도 없다고 하는 남북 간의 어떤 대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떤 상황인 건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건지 한번 이 부분까지 좀 더 내밀하게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의견 받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외교안보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자, 오른쪽으로요. 협력안보연구원 이인배 원장 나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왼쪽으로 한동대 박원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주말에 나온 얘기라서요. 일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참 오래간만이죠. 어떤 얘기했는지 일단 리포트를 통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담화는 당 외곽기구인 아태평화위원장 명의로 나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북미 정상 간 친분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다시 환기시켰습니다. 미국이 정상 간 친분으로 연말을 무난히 넘겨보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점은 사흘 전 김계관 담화와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FFVD를 언급한 유엔 미국 대표를 향해선 망발을 한다고 비난했고 북미 사이에 실제적 진전이 없으며 당장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 교전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철의 입을 빌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다만 전임자 신분인데다 당 외곽단체인 아태평화위원회를 내세워 수위는 조절했다는 평가입니다. 조금은 자유로운 사람들 입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무 라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되 그만큼의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는. 백두산 백마 등정 이후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인 의료기구 공장을 찾아 공사 결함들을 호되게 질타하면서 연말 완공을 지시했습니다. 예, 김영철 부위원장, 그것도 노동당 부위원장 입장이 아니라 아태평화위원회 이렇게 한번 좀 뭐랄까 물을 좀 탄 거죠. 그 어떤 직함도.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여러 군데를 계속 방문하면서 거기 있는 실무자들을 이렇게 질타하는 모습들, 약간 여러 가지로 좀 모습들이 최근에 좀 이게 반복적으로 잇따라서 나타나고 있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일단 김명철 부위원장의 발언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순서대로 가죠. 원장님께서는 지난번 김계관 24일 것도 그렇고 어제 김명철 부위원장 발언도 그렇고 어떻게 판단이 드세요? 우선 그 김영철 나선 것이 조금 그 이례적이긴 합니다. 다시 또 그것도 타이틀 자체도 아태평화위원회 사실 외곽 조직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김영철이가 그 통일전선 부장으로 있을 때 그 사라 그러니까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도 같이 했었던 거거든요. 그랬던 건데 이제 통일전선 부장은 빠지고 그렇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태평화위원회 그 사라 조직인 그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은 그냥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전부장은 정금철로 바뀌었거든요. 통전부장 밑에 있는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아구가 안 맞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김계관 24일날 이야기할 때하고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때는 무슨냐 하면은 연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는지 보겠다. 그게 김계관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김영철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연말을 그냥 넘기는 거는 바보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연말 넘기는 걸 못 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연말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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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는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의 첫 번째로 들은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김영철이가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이후에 완전히 뒤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나온 건 아마 김계관이 이번에 잘못 이야기했다.
외교 외무성 라인이 지금 말을 잘못 쳤다. 미국을 잘 모른다. 내가 많이 접해봤는데 쟤네들은 저 정도 이야기를 안 막힌다. 해서 오히려 더 세게 지금 이야기를 아마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본인이 살려고 하는 모습이 좀 강하다. 그래서 김계관 이야기도 조금 더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연말 벌 지나가라 소리지 저게 그 뭐 연말 2월에 뭐 하라 소리로 들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아마 연말 전에 뭔가를 그 미국이 나서라라고 더 세게 워딩을 바꿔서 좀 이야기한 측면이 있어서 첫 번째로 볼 때는 김영철 스스로가 이번에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런 자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 또 먼저 하나는 뭐냐면 김계관과 김영철 같은 계열에서 보게 되면 실무 협상이 물밑에서 뭐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이 김계관과 김영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무 협상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진전은 없으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부분입니다. 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가 발전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실무 협상이 역시 여전히 좀 뭔가 좀 가시화된다고 얘기할 만한 게 없다라는 말로 지지부진하다. 이게 우리 저 이 원장님 분석이셨고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뭐 저는 북한의 초조함이 지금 묻어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조함이. 예,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발언의 수위가 세지죠. 그러니까 김계관의 담화에 비해서 지금 김영철의 발언과 담화는 그 매우 거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봤던 그 사실은 북한의 담화의 성격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짧은 시간 내에 계속 이런 식의 담화 수위를 올리는 담화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셈법을 미국이 여전히 전혀 안 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딴 얘기만 하고 있다. 실무 협상 잘 안 된다는 얘기는 같은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협상 수리죠. 그래서 성명을 통해서 점점 더 이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뭐 마지막 단계는 거의 말폭탄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동시에 움직일지 아니면 후에 움직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뭐 있죠. SLBM 발사 같은 것처럼 SLBM을 실제 잠수함에서 쏜다든지 아니면 준중거리 미사일 정도를 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근데 제가 초자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연말까지 기다린다고 했지만 연말까지 기다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기다리면은 그다음 1월 1일 김정은이 그 시정 연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담을 내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경제 상황도 11월 정도에는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연말까지 합의에 혹은 뭐 북한이 원하는 3차 북미정상회담 이래도 가능성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아마 이런 압박의 강도를 좀 높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경제 상황과도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폐해가 우리가 뭐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측 당국의 입장을 좀 초조하게 만드는 그렇죠. 북한의 전반적인 있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은 이미 널리 확인되는 사실 식량난도 심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정 교수님은 해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이랑 볼턴 보좌관이 있을 때 이렇게 장기파의 말처럼 이제 강경파, 대화파 이렇게 나눴었지 않았습니까? 뭐 비슷한 양상인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김계관이라고 하는 그 대화 말 그리고 또 김영철이라고 하는 싸움 말. 그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의 메시지가 다 동시에 미국에 향하고 있는 것인데 김계관을 통해서는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린다.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자. 이제 그런 외무성 출신 고문의 담화를 좀 발표를 하고 김영철 그 군부 출신에게는 좀 강경한 시간 끌게 하지 말라. 그 말을 또 메시지를 내보내게 하고 이게 뭐 김계관이나 김영철이나 다 어쨌든 결재를 맡아야 메시지가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두 가지 말을 지금 쓰면서 연말이라고 하는 시점을 넘기지 않으려고 최대한도의 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말이라고 하는 시점이 결국은 두 메시지에서 다 귀결이 이제 종수점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외교에서 시한이나 조건을 이렇게 정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될 부분에 시한을 정하는 것만큼 참 바보 같은 짓이 없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그렇죠. 4월 11일 날 본인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어할 참모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북한 내에서. 그게 무슨 직원을,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될 부분은 여기다라고 이렇게 직언을 하고 할 만한 참모들이 굵직한 참모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역으로는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그런 직언을 하는 참모들이 있었다. 직언도 하고 김정일 위원장도 나름 듣는 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뭐 이제 김용순 뭐 김양건 같은 이런 굵직한 참모들이 지금 현재 한 20년 넘게 이제 북한 봤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안 보이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또 사실 김정일 위원장이 2012년도인가 이제 후계가 되고 나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터프했잖아요. 거칠었던 면도 아마 좀 있을 거고. 그러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정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참모들에 대한 부채 의식이 별로 없어요. 내가 너네들 내가 여기 올라가는데 너네들 도와준 거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부채 의식. 네. 그 사실은 김정일 같은 경우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년간을 권력 투쟁을 했었거든요. 20년간을 그 계속 그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군부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들 20년간 계속 계속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를 말하지를 않아요. 저도 이 사람은 왜 김정은 위원장은 왜 군부든 저렇게 숙청이 자유로울까를 계속 이렇게 좀 추적을 해봤는데 아, 저 사람은 부채의식이 없나 보다. 뭐, 네가 나 도와줬냐? 네가 뭐 별 4개면 별 4개지. 네가 날 도와줬냐? 와우, 그러고 할 수 있는 뭐 아주 자유롭게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게 기본적인 이유 아니었나. 또 하나 보면 그 김정일 때를 보면 이 저도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조금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화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회의를 잘 안 했거든요. 안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임자 이거 이런 상황이 어떡하냐 개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로 많이 했었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진도 꽤 많이 나오죠. 불러다 놓고 다 집단 토의를 시키는데 오히려 난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때가 더 폐쇄적이라고 봤는데 그때는 잘 들었어요. 김용순 비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스스로도 조정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 사람은 집단적으로 다 불러놓고 김정은 위원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스톱시켜버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 교수님도 협상 전략상 그렇게 시안을 정하는 건 상당히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그럼 거꾸로 다시 북한이 이렇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느끼기에 북한이 되게 초조한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언론에서도 오늘 그런 기사들이 많이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초조해서인지 아니면 이 초조함을 가장한 어떤 다른 뭐 어떤 의도인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것 같으면 또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죠.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초조함이 묻어나는 것이 북한 스스로가 이게 뭐 패착일 수 있지만 보여줬죠. 일단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서 제재 5개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요. 연말까지 시한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말로 못 박은 것이 제재가 계속 부과가 되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가 우리 생각보다는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내구성은 연말 정도까지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준 그런 모습이거든요. 공식적인 통계 자료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국제무역센터에 따르면 2015년 대비 북한의 무역액이 90%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대중무역 의존도가 9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경제가 지탱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더군다나 외화 수출을 외화를 보유할 수 있는 그 수출이 지금 다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그 초조함은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객관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협상 전략이나 뭐나 이렇게 이면에 뭐가 있을 거라고 볼 필요 없이 그냥 북한은 정말 초조한 상황이다. 급한 상황 이렇게 뭐 급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더불어서 상대편인 트럼프 대통령 같은 입장에는 사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행동들 또 담화와 또 특히 결정적인 건 SLBM이죠. 그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안까지의 도발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입장이 변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대를 놓고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오히려 비교적 차분하니까요. 우리가 봤을 땐 트럼프도 좀 초조할 것 같은데 별로 트럼프는 초조해 보이지 않고 사실은 또 어제 또 뭐 IS 또 최고 지도자 또 그 이제 그 사살했다는 얘기까지 해서 굉장히 또 뭐 얘기를 또 했고요.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미국은 초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에 어떤 증거가 될 수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이 초조함에 대한 해석에 별 더 부연하실 게 있으면 한 번 더 여쭤보고요. 뭐 특별히 나는 뭐 박 교수님 생각에 다른 생각이 없다 그러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더 사실은 그 상대가 미국이죠. 미국은 사실은 전 세계 사실은 구조를 만지고 있는 국가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대는 다른 문제고 현실이 그런 국가죠. 그런 국가가 이게 협상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자원을 투여해서 본인들의 상황들을 만질 수 있는 국가죠. 미국은 그런 국가하고 북한이 지금 그 맞상대하고 있는데 마치 북한은 어디 작은 나라
하고 하듯이 남북 관계에서 늘 하듯이 그렇게 뭐 윽박지르거나 벼랑 끝 하게 되면은 상황이 변화되거나 예. 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 패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이미 우리가 충분히 확인이 됐는데요. 본인의 말 바꾸기라든지 정책을 급변하는 거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에서 미국 대선 한국도 비슷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경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외 정책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는 뭐 북한의 김정은이 ICBM이나 핵실험을 정도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감행을 한다면 이것은 북한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하면서 2010년, 17년에 했던 최대 압박으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고민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희망을 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년에 대선에 트럼프 외에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새로운 길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는 것은 저는 북한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 더 질문을 드리죠. 지난번에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좀 생각했던 기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그러니까 사실 결과물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왜 북한이 저런 모습을 저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일까의 이면에 대한 해석들 중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북한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0% 트럼프한테 모든 걸 걸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누가 될지를 확인한 다음에 뭐 이를테면 이제 나머지 최종적인 부분들을 좀 걸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 하나만 더 가보죠. 트럼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 우리 이 원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트럼프 이후에 대해서는 북한도 지금 사실 좀 답이 별로 없을 그렇긴 겁니다. 그렇긴 하니까요. 네,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우호적인 분위기도 없고 뭐 과거처럼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상대가 지금 카운터파트가 마땅치도 않고요. 사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직접 만나본 사람이잖아요. 직접 만나봤기 때문에 그 정상외교의 판 안에서 어쨌든 이제 승부를 보려고 글쎄요. 하는 게 지금 북한의 기본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변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자신의 시안도 얘기했고 카드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어쨌든 실무협상 뛰어넘고 직접 단판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북한의 기본 전략인데 미국도 다 알죠. 거기서 이제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IS 지도자를 이제 잡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게 진전되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조금 여유가 생겨서 북한은 IS와는 또 다르다. 다르죠. 우리와 또 대화할 상대다라고 이게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또 여전히 북한을 계속 압박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끌어보자라고 이제 갈 건지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반응도 좀 달라질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여정도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IS 최고지도자 사살건도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군요. 우리 그렇죠. 이 원장님은.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아까 저 박 교수님 말씀하신 같은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북한도 더 이상 그 이 극단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모든 옵션들을 쓸 수 있는 명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서 뭔가를 제재 해제를 화끈하게 해주지도 못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 정국이 실무 협상은 점점 더 지금 멀어지는 상황이고 내년 정국이 협상의 동결. 핵의 동결이 아니라 협상의 동결로 가면서 계속 북한은 그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확정될 때까지 아니든 뭐 그다음에 여유를 봐서라도 일단 핵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통해가지고 대응력을 계속 키우고서 다음 협상을 대비하는 쪽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다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점점 더 꼬이고 무거워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내년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끊고 나가야 될지 좀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북한 쪽에 뭐 김영철 위원장이나 뭐 김계관 외무성 고문 등한 최근에 이제 일련의 북한 측의 어떤 언급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측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해석을 좀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좀 미국 쪽의 얘기를 좀 몇 가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자막을 통해서도 좀 보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북한 계속 좋은 관계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최근에 21일 날이었습니다. 백악관 강요회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중요한 재건이 있을 것이다. 뭐 등등 이렇게 좀
몇 개 좀 이렇게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 단어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급들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걸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박 교수님부터 한번 해석을 해주시죠. 그 21일 날 광료회의 때 북한 문제를 작심하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시리아와 터키 얘기를 하다가, 두루두루 하다가. 예, 하다가 갑자기 북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중요한 재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물밑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날 발언을 다 보면 늘 하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 좋다. 협상은 진행된다. 근데 그럼에도 맨 마지막에 붙인 말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누가 알겠느냐. 거의 뭐 후렴구처럼 늘 얘기하는 그 누가 알겠느냐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스웨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길게 얘기한 게 이게 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크게 입장이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구체적인 입장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김영철이 그런 담화를 할 이유가 없었죠. 예.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간은 미국 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냥 북한을 관리하면 된다. 그런 입장에서 네. 관계는 좋다.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 저 정 교수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뭐 비슷한데요. 그냥 일반적인 예. 상황 관리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예. 네, 저는 100% 같아가 더 버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폼페이오 장관 얘기까지 하나만 더 가보죠. 그 다음날 폼페이오 장관은요, 헤리티지 재단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려면 과거의 실패한 전략에 기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뉴 메소드,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에 대한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앞서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21일 날 그 전날 발언을 생각을 하면은 또 뭐 그다지 뭐 특별하게 새로운 방법을 논할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폼페이오 장관의 이 새로운 어떤 그 과거의 실패한 전략들을 기댈 수 없다. 이 멘트에 대한 해석도 한 번만 더 듣고 한 가지만 더 듣고 이제 전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 원장님 먼저 하시죠. 네, 요 과거의 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 정부 때 방식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미래 핵부터 시작해서 현재 과거 핵으로 그 진행되는 협상 방식, 그러니까는 일단 동결부터 해라라고 시작하는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단계적 방식. 네, 단계적 방식 쪽에도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핵 무기, 핵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만지는 방식이 이제 민주당 방식이었거든요. 예. 그게 20년 동안 했던 방식이었고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해가지고 성공했냐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고 있는 거죠. 본질은 사실은 지금까지 직접적인 이익은 지금 과거에 가지고 있는 과거 지금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핵탄두, 핵물질이 예. 가장 큰 문제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줄이든지 없애든지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의 북핵 해결 방법하고 공화당의 해결 방식 완전히 역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다. 스톡홀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일단은 뭐 유예된 이야기 뭐 변화된 입장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그 이야기를 좀 요구했는 것처럼 들리는 바가 많아서 여전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 과거의 방식 그는 미래 현재 과거 핵포기 방식에 대해서 거꾸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최소한도로 같이 가거나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는 과거 핵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핵 무기에 대해서 일단은 축소를 직접적으로 겨냥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핵화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의 그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이 별로 바뀐 게 없다 이거죠? 네, 바뀔 수가 없어요. 새로운 방법 이런 게 없다라는 네, 거죠? 네, 저 폼페이오 자체도 공화당 출신이고 공화당에서 주지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예. 거기에서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바뀌기는 어려워요, 사실.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 두 분 해석도 한번 들어보죠. 우리 정 교수님 먼저 하시죠. 예, 예. 그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를 지금 미국의 입장을 좀 보면은 그 포괄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그렇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덧붙이는 게 폼페이오 장관이나 비건팀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포괄적 보상까지 생각을 지금 하는 게 새로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비핵화, 그다음에 포괄적인 네, 포괄적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크게 포괄적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중대한 재건 이런 얘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만 결심하고 따라오기만 한다면은 북한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방식으로 모든 걸 다 지원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죠. 네. 이제 그 포괄적 보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전략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단계적으로 비핵하면서 뭐 단계별로 중요 뭐 50만 톤, 영양 지원 얼마 예, 이제 예. 그렇게 이제 단계적 보상하던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합의하면 포괄적 보상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제 큰 당근을 제시하는 건데, 근데 북한과의 시차가 있는 게 문제죠. 북한은 이제 당장 이제 제재 5개 정도 완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당장 이제 내년도 경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포괄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먼 미래, 밝은 미래라고 하지만 아주 좀 먼 미래로 느껴지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좀 다급함이 있고 좀 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자면은 당장 이 다음 학기에 등록금 내야 되는 이제 어떤 학생한테 이제 교수가 너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면은 좋은 직장 가지고 취업 잘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는 좀 비슷한 거죠. 그 학생의 시간과 교수의 시간이 좀 다른 거죠. 네. 학생 입장에서 때는 그 교수의 말에 별로 신뢰가 안 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네. 북한 입장에서 때는 미국의 어떤 그런 어떤 접근 방식에는 별로 신뢰가 안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학생이 이제 등록금 상담하러 왔을 때는 교수님한테 등록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장학금 상담을 하러 온 건데, 근데 이제 교수님은 이제 장학금 상담 상관 안 하고 네. 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는 좀 다급한 것이죠. 그게 쉽게 생각하면 입장 차가 분명한 거군요. 그렇죠. 예. 쉽게 좁히기가 힘든. 박 교수님 해석을 이제 들어봐야죠. 네, 뭐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폼페이오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예. 제재죠. 그러니까 이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너무 쉽게 풀어주고 제재를 제대로 안 했다. 자기네들이 다른 것은 제재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예. 제재를 유지하는 한 시간은 미국 편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에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 합의를 미국이 이번 스웨덴 때 제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 제재의 수준이 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건 뭐 아직 정확히 확인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에 선제적인 조치가 없는 한 제재는 해제가 어렵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연말을 상당히 이제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 협상이 뭐가 아웃풋을 그러니까 결과물을 내든 안 내든까지 어쨌든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전망이 될 텐데 지금 세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북한이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일테면 북한은 연말까지 뭔가 제재가 일부 완화되는 어떤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뭔가 이를테면 스몰딜이라는 게 뭔가 나와줘야지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미국 입장은 스몰딜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분위기여서요. 실무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지금부터 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세 분한테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들은 세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실무협상도 그렇게 썩 아웃풋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3차 정상회담도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있다.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은 논의가 미국이 뭔가 셈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역으로 북한이 사실 카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는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해낼 카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영변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렇죠. 영변만 갖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영변을 만약 약속만 한다면 그것은 이전 행정부에서 최소한 두 번 이상 약속을 북한이 했던 거기 때문에 영변만 약속하고 오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뭐냐인데 플러스 알파의 원칙은 북한이 갖고 생산하는 모든 생산 핵 생산 물질,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플러스 알파를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북한이 보여주기식으로 갖고 있는 핵탄두 중에 한두 개를 공개적으로 해체한다든지,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해체 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선전거리가 되고 업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현재 핵 플러스 과거 핵이 좀 섞여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약간은 보여주기 예. 식으로 뭐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프론트 로딩으로 얘기를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일부러 뭐 해체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안 가더라도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받을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예. 더불어서 북한이 지난 그 하노이 때 실패는 다섯 개의 경제 제재 해제를 다 얘기했는데 이미 뭐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철광석과 섬유 예. 그 두 개만 경제 제재를 해제 일부 해제해주고 그리고 이른바 스냅백 조항으로 해갖고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그렇죠. 제재가 자동적으로 네. 하는데 네. 문제가 거기에 네. 어떤 또 함정이 있냐면요. 철광석과 섬유면은 북한의 수출의 90%, 80% 이상을 다시 허용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철광석과 섬유면은 북한이 섬유요? 예, 섬유 제품. 그 섬유 가공업 제품이거든요. 대부분의 철광석이 가장 비중이 크죠. 70%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해볼 만한 거, 카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뭐 북한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뭐 카드를 숨겨놨다가 언젠가는 낼 수 있지만 최대치를 미국한테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북한 비핵화 매우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른바 스몰 딜로만 받아낸다면 전체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어려운 게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 결정을 이렇게 조금 바꾸거나 이렇게 그 수정할 만한 지금 참모들이 없다 그런 말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미 벌써 하노이 정상회담을 끝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번처럼 좋은 협상을 나는 다시는 내놓을 일이 없다. 그 말하면서 영변 플러스 알파는 절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김정은 위원장.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시금 그걸 번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나는 박 교수님 방식이라면 대한민국한테는 비극적이지만 미국한테는 그나마 일단 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북한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할 만하지를 못해요. 공개적으로 워낙 저기 무류의 김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꾸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발목이 스스로가 잡혀 있는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영변 프랑스에서 플러스 알파는 원장님 보시기에는 북한에서 나오기 어려울 거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영변도 사실은 영변 자체를 전체인지 그것도 부분인지에 대해서 하노이 때도 정확하게 이야기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전히 알겠습니다. 영변 문제 가지고 쓰려고 그래요. 예, 그럼 일단은 우리 정 교수님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진전을 해보죠. 북미 양 정상이 이제 뭐 많이 만나고 지금 뭐 친서도 교환하고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만나고 이렇게 통화하고 하는 거 외에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 게 좀 문제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저희 같은 민간 전문가들 봤을 때는 변환 조건이나 변수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실무협상이 진척이 된다, 또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전망하기가 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 양 정상의 어떤 대화 내용과 양 정상의 교감 그리고 결정 내용에 따라서 상황이 급진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말까지 쭉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무 협상이라고 하는 기준 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정상회교의 실무 협상 기준 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미 간의 인식차가 굉장히 좀 크다는 걸 계속 확인을 좀 하고 있죠. 그게 역으로는 자꾸 정상들끼리 친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이면에 실무자들의 이 간극이 크다라는 것도 있겠군요. 간극도 있고 실무 협상이라는 것은 미국은 실무 협상 건너뛰고 직접 만나는 일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 그렇죠. 630 판문점 회동도 53분이나 만났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 또 회담이라고 얘기하는데 미 국무부는 그거를 회동이라고 딱 정의를 해가지고 실무협상 없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무협상 같은 10월 5일날 결렬된 것도 보면 이미 결렬을 준비해서 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정황들도 있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양쪽이 지금 내려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좀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연말에 급진전을 좀 보기가 좀 정말로 아쉽지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만 북한이 제안을 한다면 스물 적어도 어느 정도는 연말까지 그러니까 일부 그 연락사무소가 됐고 뭐 일부 제재 해소가 됐던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두 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실무협상도 좀 아웃풀 레이가 그러니까 스몰딜이라는 식으로 뭔가 나오기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 여기서 제가 좀 다른 질문을 좀 다른 측에서 이 상황을 보는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세는 아닌 것 같고요. 몇몇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지난 5일 스톡홀름 협상이 비교적 잘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해석이. 왜 그러냐면 그때 8시간 반 동안 뭐하고 앉아있었겠느냐. 협상이 어차피 결렬될 것이면 그렇게 오래 앉아있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북한이 그 김명길 수석대표가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은 일종의 쇼잉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서 더 얻어내려고 한 일종의 전략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이게 뭐 세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을 듣고 뭐 비슷하시면 비슷한 말씀들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전망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원장님은 이런 주장들 분석들도 들으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저도 뭐 그때 분위기가 또 뭐 좋았다는 이야기 서로 뭐 그 낯 안 풀키고 자군적으로 다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저도 충분히 들었는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게 지금 뭐 내용상으로 그게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미국 측에서 이번에 일단 그 실무 협상을 하면서
약간의 어쨌든 진전된 모습을 보인 거는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 측에서는 전혀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의 마음이 안 드는 거였다라는 것이 좀 상황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 이 협상 회담 테이블의 분위기 관리하기도 굉장히 인내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판 안 깨려고. 네, 그러니까 네. 계속 이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계속 듣고 뭐 이해한다 그러고 계속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이 8시간 분위기를 끌고 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과 관계없이 분위기를 조정해서 계속 그 만지는 것을 미국 측에서 굉장히 임대하면서 끌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보니까는 편미선을 드러난 것은 굉장히 분위기 좋았다라는 것이고, 뭐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명길은 이미 뭐 영문 자료까지 써가지고 가서 나오면은 바로 발표할 준비를 했다면은 분위기는 그쪽에서 내용상에서는 느낌이 좀 있었겠다. 라는 생각 들어서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새로운 말씀하실 게 아니면 지금 마침 자막에도 남북 실무회담을 정부가 제안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금강산 저 김정은 위원장 금강산 발언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뭐 더 추가하실 수 한 말씀 없으면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3일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던 중에 남측 시설 등을 포함해서 표현을 좀 강하게 했죠. 너저분한 시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고, 우리 측에도 문서로 협의하라 이렇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측은 이제 그 요구에 대해서 이제 실무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북한에는 우리와 얼굴 맞댈 필요 없다. 그냥 문서로 오고 가면 된다. 이렇게 또 입장이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해서요. 이 금강산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우리 정 교수님 먼저 하시죠. 금강산 그 김정은 위원장 발언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셨는지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좀 눈에 들어온 것이 금강산이 더 이상 북한 편의 북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 뭐 그런 표현이 저는 좀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현안 문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민족 문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세대 교체를 이제 이루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징후가 지난주에 딱 드러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식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지도자로 완전히 이제 교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선대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다 치우고 이게 자신들의 나라로 이제 쭉 가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로고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된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때에 좀 주목할 만한 표현이 그 전까지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2017년부터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통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에서 강성 국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확실한 목표이고, 그게 이제 북측으로 이제 더 집중됐다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이제 북한 나름대로의 마이웨이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 선천적 조건으로서의 분단이라고 하는 거 별로 불편하지 않다. 이거 이걸 극복해서 남과 뭐 해서 통일을 이루어서 어떻게 발전해 보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의 자기 발전 방식을 그대로 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급격하게 지금 이제 세대 교체를 북한 내에서는 하고 있고 뭐 우리 젊은 층들의 통일 무관심, 통일 그쪽하고도 같이 한번 연동시켜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통일 담론을 둘러싼 근본적인 이제 상황 변화가 있고, 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금강산이라고 하는 것을 철거해 가라. 이게 좀 법리적으로도 좀 어폐가 있는 게 몰수 동결을 해놓은 겁니다. 몰수 동결을 해놨으면 자기네가 철거하고 싶으면 철거하면 돼요. 북측 주장대로 한다면은. 근데 우리 보고 철거해가라고 한다는 건 이거 철거를 기점으로 대화를 뭐 해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군요. 예예. 예. 그래 철거를 통해서 뭔가 지금 뭐 실무협상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거를 좀 기대하는 측면도 좀 있죠. 이게 상황 관리에 따라서 파국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보자는 쪽으로 지금 상황을 좀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보이고, 지금 실제 좀 그렇게 좀 흘러가죠. 우리 정부도 파국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텐데, 근데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실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걸 지금 실무협상 통해서 어쨌든 제재에 좀 균열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논의의 축이 좀 이동됐습니다. 예. 철거하기 위해서 뭐 장비 들어가고 사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제재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거든요. 그럼 제재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제재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쪽으로 금강산 관광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약간의 그 소기의 성과는 지금 달성한 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도 노력해서 금강산 관광 정도로 어떻게 창의적으로 풀어내면은 북한도 뭔가 하나를 내려놓고 연말 연초 중에 좀 비핵화 여정에 다시 돌입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좀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전되는지는 북한이 이제 또 뭘 내놓을 것이냐.
뭘 내려놓을 것이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물론 이제 미국 측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우리 측이 이를테면 유엔에다가 우리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할 거니 뭐 이렇게 자제 좀 들어가고 뭐 기술자 몇 명 들어가고 이런 건 좀 오케이 해달라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는 할 수 있다면서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뭐 제재 그거를 들어주지 않은 게 문제죠. 그렇죠. 미국이 어쨌든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제재 면제는 나진 않는데 이게 철거를 하든 재건을 하든 어쨌든 장비 들어가면은 그 제재 면제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허락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미국이나 유엔에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액션을 보여주는 모습을 북한 측에다가 우리 하는 데까지는 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겠네요. 뭐 보여줄 수는 있겠는데 그게 이제 지금 실효적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의 시기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 유엔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제재 결의 2017년에 채택된 2375호에 명백하게 나온 것이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설립, 유지, 운영을 전면 금지해놨거든요. 금강산은 대표적인 남북 합작 사업이고 그렇죠. 이것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 유지 차원인데 운영 유지를 못하게 지금 그렇죠. 막아놨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우리 대통령도 그래서 이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액션을 취하면 이거는 분명하게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많이 말하는 버크캣이 대량 현금 외에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북한이 생각하니까 아예 어차피 남측이랑은 못하니까 남측을 배제하고 다 철거해버리고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라고 나선 거라고 저는 자기 주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어차피 남측이랑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제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철거 자체도 지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철거 장비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라서 이거는 저는 두 가지인데 북한의 초조감이 역시 또 그 나타났고 또 하나는 그만큼 한국 남측과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고요. 대안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미 시진핑 주석이 약속을 했다라고 이미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 그 쪽에요? 예, 동북 삼성의 인구가 1억인데 그중에 2%만 와도 20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200만 명설이 있습니다. 200만 명을 중국이 북한의 관광객으로 보내주겠다. 200만 명이면 1년에 20억 달러입니다. 100만 원씩 쓴다 치면요. 20억 달러면은 북한이 전체 수출액 철강성 아까 말한 거랑 맞먹는 액수거든요. 그럼 북한은 제재를 해제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그거를 그렇게 정말 가능할 것이냐. 왜냐하면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예. 특히 미국이 비자를 이미 걸어놨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을 못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미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처럼 에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 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북한 갔다 온다면 비자가 한두 명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면제를 안 시켜 안 줘도 한번 예. 중국에서는 맞아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 주민들이 선택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쉽지 거죠. 쉽지 않다라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같은 지금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북한으로서는 손해보지 않는 지금 제안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철거하는 데도 비용 많이 듭니다. 포크레인도 북한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크레인이 들어가든 유류가 들어가든 입금비가 들어가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하라. 한국 보고 하라. 그래서 안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철거할게. 그러면은 서로 합의하에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이 리모델링이 되고 나서 북한 주도로 리모델링 되고 나서 그 너네들도 들어와서 관광해라 할 때 받으면 되거든요. 지금처럼 해서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해버리고 되면 우리 한국 그 관광객이 들어가기 어려워져요. 어쨌든 그게 돈을 벌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순조롭게 합의하에서 철거를 이루어졌다라고 명분을 만들게 되면 북한들은 나중에 다 되고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금강산이 열리게 될 때 한국 관광객이 그냥 들어가서 하는 데서 아무 불안 없이 부담 없이 한국 정부도 보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전혀 손해보지 않는 장사지요. 예. 그렇지만 뭐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국 관련돼서는 중국에서 보내기도 어렵지만 중국에 한국 북한에서 받기도 어렵습니다. 숙박시설 그 200만 명 어디다 둡니까? 지금 아무데 둘 데 없습니다. 기차 지금 다닐 데 없습니다. 아시지 않 그런 상황에서 둘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광 가지고 수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금강산 관광에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강산 관광이 왜 중단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2008년에 우리 그 한국의 박광자 씨가 가서 예, 예. 그 북한에 의해서 사실은 어려움을 그 뭐 거의 그런 초병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관광을 중단한 것이고 끊임없이 얘기한 것이 북한한테 재발 방지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예. 했는데 북한이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원인, 처음의 원인, 이거는 북한의 핵과는 좀 별개로 2008년에 중단된 거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다시 금강산 관광 문제가 국내 한국에서도 얘기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먼저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사과 같은 네. 있어야 사과랑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도 네. 지난주에 금강산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남측 동포들이 오는 걸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맞아요. 단서를 네. 또 달았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은 다목적에 좀 포석을 좀 깔고 그러게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측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한 게 신변 안전 보장이 돼야 또 우리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만약 철거를 통해서 재개를 목적으로 둔다라고 한다면은 거기 중간 단계로 가는 전향적 조치들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지금 저도 초창기 금강산 관광 시작했던 초창기 때 이제 그때 뭐 이를테면 기자들도 이렇게 많이 갔었거든요. 이렇게 그때 초창기 때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요 길거리 중간 중간에 군인들이 그 저쪽과 이 찻길 반대편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서 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분들의 표정은 굉장히 이렇게 경직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상황에서 사실 관광을 마음 편하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뭐 대화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하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관광이라는 게 가서 릴렉스를 하고 즐기는 건데 뭔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안정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어렵겠죠. 우리 정부 쪽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에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발언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고요. 조금 전에 자막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통일부 대변인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창의적인 해법을 좀 마련하겠다 뭐 그런 내용도 좀 나왔고요. 결국 이제 정 교수님이나 박 교수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원장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뭔가 북한이 또 우리한테 뭔가 하나 던진 건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좀 정말 좀 솔로몬의 지혜 같은 뭔가 했던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또 반응을 보일 테니까요. 이 금강산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 질문을 그래서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정부가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대화의 물꼬를 틀기 위한 북한의 제스처라고 보는 것 자체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조금 저급한 표현이지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물 철거하는데 좀 돈 들고 하니까 와서 철거하라. 그다음부터 우리가 그거 이제 새로 그 건물 지어서 우리가 돈 벌겠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그 덤탱이 쓰는 협상을 하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덤탱 대화하겠다라고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불편한 감이 좀 있습니다. 저거 잘못하게 되면은 앞서 우리가 계속 걱정했던 유엔 제재 결의 위반에 지금 그래서 계속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서요. 좀 걱정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또 하나는 그 창의적 그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아주 뭐 좀 행간행간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관광객들을 보내는 거 다 되고 나면 그것도 지금은 안 되지만 관광객이 다 되고 나면 관광객을 보낼 때 개인 보내는 거는 좀 유엔 제재 위반 아니니까 그냥 뭐 통일부 허락받아 보내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비싸니까 아마 그 가는 사람이 130만 원 뭐 2박 3박 4일 든다 그러면 30만 원 정도 보조금 주고 정부에서 그러면 보내는 거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개별로 그렇게 지원해 주면은 유엔 제재 벌크 캐시는 아닐 수 있어서 뭐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양반들도 결국은 나중에 미국이라는 데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못 가게 되죠. 그거는 못 가는 그래서.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보면 다시 인터뷰를 해야죠.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 인터뷰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럽죠. 미국 관련 인터뷰하는 게. 어쨌든 그게 상당히 압박 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원장님은 대화의 제스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좀 해석을 하셨고 박 교수님은요? 저는 또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 계약권을 이건 국제적으로 공인된 계약을 한 거거든요. 예. 현대아산이 뭐 알다시피 50년 독점 사업권을 보유했고 이것은 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남북 합작 사업 어떻게 보면 국제 사업인데 이거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난 2010년에 이미 폐기 압수 몰수를 얘기했고 이번에는 철거까지 얘기하면 이건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겠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남측과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 정부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야죠. 오히려. 예. 왜냐하면 이건 사업이고 이건 우리가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 뭐 저도 동일합니다만 북한을 이른바 보통 국가화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보통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이런 협약과 약속, 특히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도 국제 규범을 지켜야죠. 만약에 이거를 할 사업을 정말 폐기를 할 거면은 정당하게 얘기를 해서 이러한 이런 50년 동안 계획에 이렇게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절차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계약 관계에서는 당연히
설명 없이 계약을 파기한 상황이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뭐 상식적으로 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님은 어떤 해법을 생각을? 창의적 하십니까? 해법 얘기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개별 관광 아니면 해상 관광 이제 그런 것들이죠. 유엔 제재 틀 밖에서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말씀 나왔지만 개별 관광 한다고 했을 때 손등을 갈 사람들이 과연 재반 여건이 다 조성되지 않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갔다 올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가 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문제고. 그 우리 통일부에서도 우리는 통일부는 뭐 판을 깨자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자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건데 그랬을 때 이게 과연 그 재반 여건까지 맞아 떨어지는 후속 효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정부 내 통일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조율이 좀 필요한데 통일부를 잠깐 그 직무에 대해서 약간 좀 면제 유예시켜주는 당분간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통일부는 어쨌든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데 그런 쪽에 직무를 약간 좀 유예시켜주고 면제를 시켜주는 어떤 외교 안보 라인에 지금 조정이 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정부의 이제 단합된 목소리를 좀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제 뭐 지금 국민 여론도 사실 좋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상황에서 북한과 뭐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도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랬을 때 통일부는 전략적으로 잠깐 뒤로 좀 빼면서 그 통일부 자체는 보호해주고 다른 라인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은 좀 하는 당분간. 약간 우리도 좀 그렇죠. 강경.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강경이라기보다 예. 잠깐 말씀을 하나 좀 덧붙이면요. 이게 지금 현대그룹과 북한의 금강산 관련 관계에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예, 물론 예, 예. 외부에 공개되지는 예. 않았는데 일부가 공개됐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분쟁 문제가 있으면 북측에서 3명, 남측에서 3명이 분쟁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결론이 안 나면 중국 베이징의 예, 예. 국제상사재판소까지 예, 예. 거기까지는 알려진 부분이 있죠. 그런데 뭐 제가 이해하기는 우리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다는 거죠. 예, 정 교수님 마무리하시죠. 예, 아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정부도 그 좀 통일된 조율된 입장 하에서 겨울에 잠깐 남북 대화를 동결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면에 대해서 다시 좀 설레를 좀 남기지 않도록 좀 뭐랄까요? 이거 질질 북한의 지금 인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전략 끌려다니는 느낌이 안 드는 게 뭐 더 전략적으로는 저희가 또 나중에 더 대화를 재개시키는 깊은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통일부가 나선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래도 통일부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좀 조정해 주는 역할. 이제 그런 것도 정부 내 의견 조율이 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은 하노이 이후에 2월이니까요. 벌써 지금 이제 11월 다 돼가니까 한 9개월, 10개월 가까이 사실은 우리 정부의 이런저런 노력들이 먹히는 게 별로 없어서 국민들께서도 문재인 정부의 이 외교안보,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 대북 전략이 사실 거의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는 지적도 사실 없었던 게 아니어서 이번에도 만약 선뜻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뭐 장비를 넣는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아 그런 말씀도 좀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제가 3분 남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클로징 멘트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상당히 뭐 그 원산 갈마지구 또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 지역을 묶어서 글로벌 관광지를 키우겠다 이런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큰 빅픽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측의 어떤 협력이 불가피한 거다라는 얘기도 물론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그림일 뿐이지 그게 실제로 현실화될 거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넘어야 될 고비가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요. 우리 정부도 지금 사실 어떤 특별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얽혀있는 이 복잡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뭐 미국 입장이든 우리 입장이든 북한 입장이든 약간 세 분께서 생각하시는 포인트를 하나씩 한 1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부터 하시죠. 일단은 지금은 남북 관계는 조금 냉각기를 갖는 것이 좀 필요한 시간이다 내가 생각이 됩니다. 그 냉각기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 시간은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다시금 제대로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예.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장 먼저 급선무가 있는 것이 11월 22일 되면 끝나게 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소미아를 복원하는 이유가 일본에게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라도 지소미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부가 명확하게 일본에게 아쉬운 소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틀로서의 지소미아 한미동맹 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일본에게 아쉽다는 건 아니고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의 예, 그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데 측면에서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그 북한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어떡해요?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권의 계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다 무시를 하는 거에 정부가 목소리를 안 낸다면은 이것은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아산이 전체가 7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무효를 그 북한이 선포를 한다면 앞으로 과연 어떤 국가에 네. 어떤 기업이 북한한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원래 계약 조건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또 현대아산이랑 협력해서 그 단계를 밟아나가는 네. 모습을 하고 또 북한이 거기에 응하는 모습을 네. 보여줘야 그의 투명성이 증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정부가 무조건 좋은 게 좋은 시기라 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 교수님은요? 예, 뭐 북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 대담 방송들을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을 건데 북한이 우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도 저 같은 사람들은 북한과 대화하고 통일하자, 평화를 추구하자라고 하는 입장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런 여론들이 이게 지금 전파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결코 나반의 시민사회 여론에도 좋지도 않고 네. 그리고 정부의 입지, 그러니까 어쨌든 노력하고 있는 정부인데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입지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이 점 북한도 좀 10분 좀 이해를 하고 그 자세 변화가 좀 긍정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해 당사자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한쪽의 자기 주장만 해가지고 문제가 풀릴 수는 당연히 없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배 원장님, 박 교수님, 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 조 장관, 조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잠시 후에 최순혜 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불러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차명 매입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이 이를 알았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경 WFM 주식 6억 원어치를 시가보다 1억 원 이상 싸게 산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알았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단서를 찾기 위해 정 교수와 WFM 주식 거래에 관여한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등과의 대화 녹음 파일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주식 차명 매입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WFM과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가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조 씨에 대해 이번 주 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국 전 장관은 이번 주 소환이 예상됐지만 부인과 동생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금요일은 최순혜 시사평론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 교수 수사 계속되고 있고요. 결국은 뭐 최종 타겟은 뭐 조국 전 장관이 네, 이제 네. 서울대 조 교수가 될 거고 조국 교수가 될 거고 조국 교수 뭐 뇌물 관련된 연결고리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 조국 정원 네. 가족 관련 수사 얘기 좀 해보죠. 그 지난주에 그 정경심 교수가 이제 구속되면서 결정적인 그 결정타가 이제 정 교수 핸드폰에 그 오촌 조카 조 교수 오촌 조카 통화했던 내용. 조범동하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WFM에 대한 이제 주식을 살 때 그 2018년 1월에 이제 정 교수가 차명으로 12만 주의 이제 주식을 이제 샀다는 건데 그 시가보다 좀 저렴하게 그거에 대한 거를 밑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조범동 씨하고 통화해서 뭐 언제 샀냐, 뭐 얼마 올랐냐, 뭐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 적격된 건데 그 이후에도 이제 정 교수는 계속 이제 부인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조범동의 죄를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조범동 씨는 이제 법정에서 되게 이제 화가 난다. 뭐 사기꾼으로 몰 거는 예상을 했지만 없는 죄도 덮어 씌운다 그래서 화가 난다 이런 상황이라 조범동 씨 법정에서 이제 또 어떤 새로운 진술이 나올지가 또 이제 관심사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정 교수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타겟이 이제 조 전 장관이 되는 예. 거죠. 왜냐하면 그 2018년 1월에 그 WFM 주식을 매입할 때 그날
그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한테 이제 5천만 원이 이제 인출이 됐던 예. 것이 그것도 이제 그 청와대 주변 ATM 기계에서 인출을 됐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게 이제 이번 주 말 정도에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네. 늦춰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또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이제 영장 재청구를 한다고 하니까 예.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히면 이제 조 장관을 이제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비공개에 또 소환이 네. 될 거라서 네. 뭐 언론에서 뭐 보여지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예. 예. 계속해서 뭐 새로운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검찰이 따로 뭐 특별히 브리핑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네.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가보죠. 네. 민주당에서 우리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뭐 이철희 의원 그다음에 표창원 의원이 잇따라 초선 또 좀 인지도가 높고 잘 나가던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뭔가 좀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쇄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좀 내부적으로도 외부에서는 이미 뭐 계속해서 나왔고요. 네.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던 모양인데 지도부는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뭐 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고 하고 어쩌면 이게 지도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일종의 내외적인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쇄신에 대한.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네. 2년 반 동안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현 정권을 현 정부를 뭐 청와대 정부라고 할 정도로 네. 청와대 목소리가 압도했거든요. 민주당은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라가고 백업해주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조국 정국을 맞으면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당으로서는 그 타격을 받은 거죠. 지금 이제 조국 정국 두 달 동안 한국당과 격차가 지금 두 자리에서 한 자리 수준 줄은 상황이고 예. 중도층은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니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당으로서는 네. 이제 뭔가 쇄신이 필요한 거고 네. 그 쇄신이라는 거는 당에서 할 것이 있고 청와대에서 할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와대는 뭐 인적 쇄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할 일이고 당으로서는 이제 총선을 맞아가지고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어떤 위기 의식이 예.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위기 의식을 가져야만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책임과 그거를 그 지도부한테 돌리는 특히 이해찬 대표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문제성 발언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는 예. 거예요. 근데 지난주 의총할 때는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없었고 30일 날 다시 이제 의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당사자가 있을 때 발언을 해야 진짜 용감한 발언 아니겠어요? 예. 근데 예. 이해찬 대표 앞에서 얼마나 초재선 예. 의원들이 소신성 발언을 예. 할지 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좀 목소리도 좀 내고 어쨌든 당은 국민의 어떤 여론과 지지자 여론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어떤 채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거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조건 청와대에 네. 하는 거를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서 이제 국정 운영에 어떤 도움이 역할만 하는 거에 그쳐서는 예. 안 되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예. 강력한 인적 쇄신을 이제 요청하는 것 같고 네.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고 예. 그랬을 때 이제 예. 다음 총선을 어떤 이제 스탠스를 취할지는 이제 예. 향후 이제 이해찬 대표 이제 선택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철우 의원이 주말 토요일 판에 그 몇 언론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공통되는 내용 몇 가지 뽑아보면 지금 민주당은 내가 해봐서 다 알아라고 하는 이른바 안다 함정에 빠져 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이런 실수 덕을 볼 거다. 조 장관 사퇴 위에 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조차도 없었다. 뭐 그러니까. 책임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이철 의원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철 의원의 주장만은 아닌 것 같고요. 당 내에서 쇄신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의 아마 내용들이랑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런 게 결국은 받아들여져야지 뭐 향후 공천이라든가 어떤 이런 뭐 전반적인 상황에 적용이 될 텐데. 그 민주당이 그 집권 여당이라고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2년 반 동안 너무 조용했어요. 예, 예, 예. 건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건강한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정국을 두 달을 지나면서 예.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나간다는 것 자체도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집권 여당 내에서 뭐 권력투쟁이면 권력투쟁 이런 게 더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더 이제 어떤 개파 간에 이런 게 투쟁이 있고 그 예. 투쟁이 사실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은 경쟁 속에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친노 친문
그가 다수를 장악하고 있고 지금 공천받은 의원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다음 또 배지를 염려를 하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목소리를 내기가. 근데 지금 위기를 느낀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뭐 가능성이 예.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사실 정비를 좀 해서 예. 좀 제대로 된 어떤 집권 여당의 면모를 보이고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야 이제 임기가 딱 정해졌지만 민주당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특히 예. 이제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론을 얘기하면 지지 세력만 갖고 20년 집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럼요. 중도층 그리고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이 예. 정말로 이제 어떤 수권 정당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면모 세신 일신이 예, 이제 맞습니다. 필요한 거죠. 예. 이번에도 친노 친문이 공천의 주요 기준이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선택을 과연 해줄 것이냐 반문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당 얘기 쪽 가보겠습니다. 표창장 발언이 있었고 패스트트랙 가산점 논란이 있었고 중심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번 황교안 대표가 했던 것처럼 보수 유튜버들이랑 토크 콘서트를 했더라고요. 주말에 예. 그리고 또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제 조국 장관 사퇴 이후 한국당이 승리에 도취했다는 이런 지적이 이것 뭐 내 외부에서 예. 다 나오고 있고요. 집권 여당의 모습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썩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제1야당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도 사실은 이제 조국 정국 두 달 동안 반사 이득을 봤죠. 그 지지율도 올라가고 근데 여전히 그 정당 호감도에서는 이제 이 호감이 간다라는 게 28%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8월 초에 이제 갤럽 조사이긴 한데 네네. 뭐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이제 62% 정도에 육박하니까 근데 이 호감이 가지 않는다의 의미는 투표할 때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당은 그나마 이제 조국 전국을 통해서 적극 지지층은 결속이 돼 있을지언정 예. 중도층은 아직도 마음을 주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 민주당이 참 마음에 안 들어. 현 정부의 예. 어떤 이런 그 실정이 참 이렇게 탐탁치 않아. 그래도 나는 한국당이 좋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지금 이 반사이득에 취해가지고 아, 이 정도의 얼굴로도 우리가 총선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네.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그런 행태로 이제 방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저기 6개월 뒤에 총선을 과연 과반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지금 한국당도 되게 지금 위기인 거죠. 예. 근데 그 위기 상황에 이제 또 하는 여야 3당 중에 하나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손학규 대표 입지가 상당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명한 최고위원 문병우 의원이 탈당을 했고요. 홍준표 전 대표도 뭐 추하다고 비판도 하고 호남계도 외면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바른미래당도 역시 사실은 내용 때문이든 어쨌든 네. 외부에서 바라볼 시각은 저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진단을 받았죠. 바른미래당은 그렇죠. 진단은 받았는데 계속 수술도 못하고 뭐 어떤 치료법도 도입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이대로 있는 거잖아요.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이제 손학규 대표가 지금 임명한 이제 예. 예, 말하자면 자기 측 인사인데 그렇죠. 그분조차도 손 대표가 안 된다고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손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아픈 부분이고 당권을 지금 계속 고수하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아침 잠깐 얘기로는 정리가 되는 대로 제3신당의 어떤 대표를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예. 예, 지금은 당장 물러나라는 이제 얘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변혁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네. 당장 물러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제3지대로 나가지 않고 제3의 정당의 모습을 새로 재건하자 이런 네.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손 대표가 안 물러나니까. 근데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제3지대로 나가자 하는 건데 손 대표가 지금 물러나야 지금 문전 최고의 의원에 의하면 손 대표, 의원, 안 전 대표 이렇게 셋이 가면 가지 아니면 뭐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나 이렇게 뭉쳐서 제3지대에 가면 글로 가지 손 대표가 있는 이 바른미래당은 전혀 가망이 네.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당장 손 대표가 물러나야 이 안에서 뭔가 제3의 어떤 네. 정당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손 대표는 지금 여전히 당권을 지금 바로 내려놓지 않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로 이제 예. 받아들여지는 발언을 오늘 아침에 한 것 예. 같습니다. 예.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나라 좀 여야 교수단체를 갖고 있는 3당 얘기를 상황을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어떤 느낌이 드실지 싶은데 공통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고집스럽군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집착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좀 어떻게 그냥 과연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뭐 사실은 서초동 집회가 이제 여의도로 오면서 이제 정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사실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 좀 들거든요. 그게 뭐 집권 여당이냐 야당이냐 떠나서 뭔가 정치권 이런 식으로 총선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국 정국 두 달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 특히 이제 그 이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가치. 그러면 이거를 정말 말만 하고 그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정권에 대한 그 어떤 위선과 이런 것들을 지금 목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보수 정권은 이제 탄핵이라는 것 때문에 한 번 심판을 받았고, 예. 그거를 이제 다시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내년에 총선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습은 아직 안 보이고 있고, 쇄신이 지금 미약한 거 아니겠어요? 예. 황교안 대표의 어떤 뭐 힘의 문제도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어쨌든 쇄신을 최대한 미루려고 해요. 뭐 미뤄도 제대로 된 쇄신이 나오면 이제 괜찮긴 하지만 지금의 모습으로는 그걸 기대하기가 지금 되게 어려워 예. 보이는 거고, 민주당도 지금 사실 현재 권력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뭐 계속 유권자들이 그 표를 줄리는 만무하고 예. 그러니까 거기도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마찬가지고 예. 제3의 정당을 표방했던 바른미래당은 더 예. 마찬가지죠. 예. 그동안 사실은 너무 이게 작은 권력에 취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은 권력조차도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수 예. 있는 이제 계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빨리 이제 그 있는 권력을 내려놓고 예. 쇄신과 새로운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 지금 어디로 지금 표류하고 있잖아요. 국민의 예. 마음들은 이 당도 저 당도 예.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예. 왜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빨리 액션을 못 취하느냐라는 예. 안타까움이 좀 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뭔가 이렇게 상당한 경각심과 예.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총선을 맞아야 돼야 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어디 그 불공정 문제가 비단 뭐 그 현재 여당 쪽 그다음에 뭐 정부 쪽 청와대 쪽 사람들만 해당되겠습니까? 그 불공정 문제는 사실은 야당이고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계급론 뭐 세대론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글쎄요. 지금 시간이 글쎄 한 6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여전히 예전에 구태스러운 모습을 정치권은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게다가 지금 내년 예산도 상당히 중요한 예산 심사도 지금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또 현안에 자꾸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거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여전히 좀 맥을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짧게 한 30초만 그래서 나는 예, 이랬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 가운데 지금 공수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는 말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왔어요. 국민이 달가할 리가 없죠. 예, 예. 지금의 공수처는 절대선이 아니거든요. 예. 그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예. 의원 정수를 늘린다? 아이고 예, 제가 볼 때 국민들이 탄성을 합니다. 탄성을 예. 해요. 예. 시간이 저희가 조금만 됐으면 그 얘기를 좀 더 듣고 네. 싶은데 시간이 좀 저희가 이제 다 돼서 그 얘기는 저희가 내일 조금 더 10% 의원수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월에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측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은 사실은 현재까지도 별 변화가 안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3일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발언은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사실 걱정마저 들게 합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에게 남한의 존재는 뭘까라는 다소 좀 원론적인 궁금증을 좀 던져봅니다.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언급을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더 나빠진 북한의 경제 문제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는 근본 목적도 결국은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과 기술, 그다음에 경제발전 경험은 북한에게 어찌 보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자극적인 보도나 담화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인내심 또 지혜가 지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